안녕하세요. 제2의 투자 다이어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발로 미국에서 서킷 브레이크, 진짜 뭐, 텔레비전 보니까, 거의 8, 9년 만에 이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 그리고, 유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시간은 밤 9시고요.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냥 초보 개미로서 속절 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제 오늘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큰 대폭락장에 진짜 주워 먹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은 정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 올리지 않다가 오늘 올린 거는, 저도 그동안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근래 최저 바닥이 아닌 것 같아서, 느낌상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초보 개미들은 보통 느낌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더 크게 폭락을 할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폭락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쉽사리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이면서 계속 저점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 바로 인선 ENT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일단 수급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 최저점이 6,240원, 최고가 11,650원이고요. 일봉은 좀 내려온 상태고, 주봉은 등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실적 분석을 보면 순이익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2월 20일, 자, 뉴스 한번 보면, 유한타에서, 유한타 증권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매출은 2,090억, 그리고 순이익은 313억 원으로 88%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매립 사업의 매출 확대로 수익성 향상이 예상된다. 그리고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보유율은 외국인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는 중입니다. 거래량은 계속 한번 터졌었네요. 올해 1월에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10, 100, 1000만, 100만 주. 100만 주 이상 두번 상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줄줄줄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등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을 한번 보면은, PBR 1.39, 현금 배당 수익률은 없지만, PER이 업종 PER에 비해서 더 낮은 편이고요. 주요 주주는 IS 동소매 1인 33% 보유하고 있고, 밴드 우상향 하고 있죠. 꾸준하게. 자산은 이렇게 되고, 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고, PER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2020년 8.89로 낮아졌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주목할 점이 1조 2천억? 코엔텍 6천억. 실내 경영 부탁드립니다. 코어롱 환경 에너지를 꼭 인수해야만 하는지, 이미 고급 인력들이 퇴사를 많이 했답니다. 인적 자산도 중요합니다. 각자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이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고 재확인되었다. 메릭 사업. 건설 경기 부진에 폐기 물량 감소, 목표가 내리고. 근데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면은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제가 메모를 한번 해놨다가, 이 종목이 과연 얼마 만에 인선 ENT, 얼마 만에 상승으로 다시 변환될지, 일단 저는 이 타이밍에서 지금 매집하면은 좋을 타이밍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고, 또 추가로 다른 영상 한번, 추가 영상 나중에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하는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시선이
반도체 또 바이오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아무래도 그쪽이 대세인 건 확실한데 또 저평가 가치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어차피 폐기물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는 코엔텍이나 인선 ENT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저는 이번에 인선 ENT라는 종목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게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석 달이 됐던 가지고 있다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리뷰 영상 한번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폭락장에 너무 공포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여윳돈이 있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 시간도 다 흘러가니까 관망하는 자세로 잘 대처해서 부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